목소리가 좀 많이 들리죠? 여러분들을 동굴로 초대했습니다. 제 동굴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오늘 참 야외에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또 비가 와가지고, 그치만 또 분위기 좋지 않아요? 예, 오늘도 이 실내에서 비 오는데, 추적 비도 오니까,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자, 다음 곡은 저의 신나는, 댄스곡인데, 똑같은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댄스곡이고 신나는 노래라면 어떻게 흥해야 되시는지 아시죠? 목소리가.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자, 목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한 40점 정도 되거든요. 90점, 평균 90점 이상 돼야 됩니다. 수가 되어야 돼요, 수가. 아시겠죠? 어떻게 된다고요? 좋습니다. 여기보다 떨어지면 바로 대식합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신나게 달려볼 텐데요. 아, 우리 구수님 어디 계시죠? 아, 구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명절 잘 보내셨고요. 예, 건강히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자, 구수님만 소리 질러! 아니야, 자, 구수님만 소리 질러! 아, 오케이! 렛츠고!
대표. 수찬아, 아빠 밟아서 미안하다. 제 사랑하는 동생 수찬이 얼굴을 밟아버렸네, 제가. 미안하다, 수찬아. 오늘 수찬이 전화와가지고 형이 2시 내려오세요 했는데 제가 얼굴을 밟아버렸네요. 네. 사랑한다. 네. 감사합니다. 아, 군수님, 즐거우세요. 아, 좋습니다. 군수님 아까 목소리가 우렁차시더라고요. 아, 이 하만을 또 잘 챙겨주시고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즐거우시죠? 아, 역시 약간 지금 이제 올라왔네요. 계속 한번 올려볼까요? 제가 다음 곡 매니를 준비했는데 정확히 또 뒤에 계신 분들 얼굴도 뵙고 싶어가지고 네 뒤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직 여름이 안 갔나 봐요. 자켓을 벗을까요? 네,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곡이었던 거.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감사드리고, 제가 뒤에까지 가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온다고 해서 기다리셨는데, 멀리서 왔는데, 얼굴에도 한번 뵙고 가는 게, 예. 예의라고 생각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앵콜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전에, 물을 먹어도 될까요? 하만의 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나오는 만큼 먹겠습니다. 역시 하만은 다릅니다, 교수님. 저번에 어느 곳에서 먹었더니 아, 물 먹나 보다 하더라고요. 아, 역시 하만은 다르네요. 아, 그럼 물 먹었으니까 힘이 나니까 앵콜, 우리 하만과 늘 함께하는 의미에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늘 함께하는 의미에서 난디 선생님의 민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어떤 앵콜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하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만의 수준을 생각해가지고 또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프랑크 시나타의 마이웨이를 준비했습니다. 마이웨이. 네. 그래서 이 노래는 저도 즐기고 여러분도 즐길 수 있게 여러분들 핸드폰 이 저기 플래시 한번 켜주세요. 네. 한번 켜주시고 같이 좀 즐기면서 그리고 이제 저 다음에 가수분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가수분들 나올 때도 이렇게 한번 틀어주시면은 굉장히 우리 가수분들께서 더 힘이 납니다. 아셨죠? 자, 좋습니다. 그럼 준비되면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첫째로 건강, 둘째로 건강, 셋째로 건강하시면 우리 한번 내시기를 바랍니다.